저희는 외교부 서포터즈 18기 멘토 유승아, 7대 김혜연입니다. 승아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있죠? 저희는 바로 오늘 코트라에 왔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신입사원분들을 인터뷰해서 취업 꿀팁을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가보실게요. 저희가 지금 코트라 사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코트라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채용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출장 지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트라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저희 공사는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코트라에 뭐 입사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어렸을 때부터 무역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장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접점을 이제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네, 입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한 그런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그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곳이 코트라라고 생각해서 네,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코트라 입사 전에 기대했던 바와 실제로 입사한 후에 뭐가 다른 점이 있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회사라고 생각해서 외국계 회사랑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글로벌한 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고객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도 강조하는 부분을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출이랑 관련된 무역이랑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제 물론 해외 무역관에 나가면 그런 일을 하게 되겠지만 본사에서 근무할 때는 그 꼭 수출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그런 부서에서도 근무를 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처럼 지금 인사팀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돌아가면서 순환 조직이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입사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코트라의 장단점 뭐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공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내부 입사하게 되면 이제 내부 직원으로서 외국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점은 아직까지는 별로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에서 근무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좀 도전적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해보는 걸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신 분이라면 아마 네, 저희 회사랑 잘 맞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게 또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좀 어떤 특정한 곳에 이제 뭐 정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정적인 업무를 쭉 맡는 걸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이제 너무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문화권을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그 해외 관련 국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요소로 인해서 특정 국가를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입사를 하신 후에 본인의 이제 관심사나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다 보면은 특정 국가로 이제 약간 관심사가 쏠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해외 발령이나 뭐 본사 순환을 할 때에도 CDP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걸 잘 녹여내면 그거에 맞게 이제 저희 인사팀에서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하는 일이군요. 네네, 저희 해외 발령.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요. 이제 채용 단계별 관련 팁을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나만의 꿀팁이 있는지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 그쵸?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최대한 진솔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포장하고 뭔가 있어 보이게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필하는 방식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합격한 회사가 저랑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했고 또 제가 회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었는지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너무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이것저것 섞어서 추상적으로 쓰기보다는 한 가지 경험에 좀 집중을 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관련된 한 가지 저의 가장 큰 경험을 좀 깊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하나에 대해서 쓰다 보면은 저희가 뭐 포장을 하기도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좀 진솔된 내용이 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기는 정말 좋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1차 필기 시험 경제 논술 및 역량 평가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경제 논술은 저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파해도 아 교과서 위주로 네. 공부했다의 표본 정답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부류로 제 생각에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처럼 교과서랑 그 기본적인 지식을 열심히 파는 사람. 두 번째는 교과서적인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는 현안 위주로 예를 들면 뭐 경제 신문을 계속 읽는다든지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현안 위주로 가시는 분, 세 번째는 두 개 다 하시는 분 뭐 있을 텐데 뭐 하나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당연히 그 다 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기본기 없이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특정 이슈만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많이 읽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그 정도는 교과서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논술형으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기본기가 없으면 글을 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과서 많이 읽고 특히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인성 및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인성이랑 NCS를 위해서 공부를 한 적은 없고 PSET이라고 NCS랑 좀 유형이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공부를 했었고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코트라를 비롯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제 NCS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공개가 되지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PSET은 전 그 모든 시험이 다 공개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PSET로 공부하실 저도 이제 PSET을 많이 기출문제를 봤었고 거기 더해서 시중에 뭐 NCS나 뭐 이런 거 관련한 그 서적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책도 틈틈이 보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영어 회화 역량 임원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회화는 되게 일반적인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준비는 아무래도 영어 회화는 뭐 네 연습을 사전에 일반적인 대화를 네 저 혼자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면접 관련해서는 뭐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혼자서 뭐 이런저런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저희 회사에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되게 일상생활에 있는 주제까지 제가 어느 정도까지 혼자 말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그냥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역량이나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관련된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뭐
그 어떤 서적이나 그 면접 관련된 서적을 준비를 해서 서로 질문해주고 들어주고 피드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공사 면접 분위기는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편하고 예,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노하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은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제 입사를 하고 나시면 이게 되게 간절하게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변에 인턴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코트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아마 돌발 질문 있네요. 혹시 나에게 코트라랑? 아, 저에게 코트라랑? 아, 이 질문은 어렵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